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회 2015년도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제 뭐 단순 암기식이나 이런 형태는 뭐 별도로 설명 없이 그냥 빨리빨리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빈칸 채워넣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빈칸 채워넣기라서 용어 정리에 관련된 내용 나왔으니까 용어 정리 5점짜리, 그렇죠?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록 쪽에 보시면 용어 정리 있고, 이제 과목별로 용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 자격, 그렇죠? 자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당, 그래서 10아르죠. 10아르당. 시바르당 제식 주소를 구하시오서 제식 주소 구하는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고랭지 감자 3500주 이상.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4000주 이상. 그다음 양파 같은 경우에는 23000주에서 4만 주. 그렇죠? 23000주 이상, 4만 주 이하. 그다음 봄감자 같은 경우 4000주 이상. 그다음 마늘은 3만 주 이상. 그래서 제시된 조건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종합운영 방식에서 역시 빈칸 채워넣기 용어 정리 나왔으니까 용어에 맞는 해당되는 용어를 넣어서 해설을 하시면 되죠. 풀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4번째. 자, 보험 가입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주수를 이제 세는 문제죠. 그래서 저가전 종합운영 방식 사과, 배, 당감, 떫은감, 그다음에 감귤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1회 때는 감귤이 종합운영, 그러니까 저가전 종합운영 방식에서 가수 5종에 포함됐던 품목이었다 보니까 1회 때는 요 감귤에 관련 내용이 나왔었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서 이제 풀이를 하는데. 이제 보시면 재배 방식, 밀식 재배돼 있죠? 밀식 재배. 그래서 밀식 재배 같은 경우는 3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재배 주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배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과는 2년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배 같은 경우는 3년. 그다음에 떫은감 5년이니까 가입 가능하죠. 감귤 6년이니까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가입 해 수령이 만족하기 때문에 요 주수들을 합산해서 우리가 가입 주수 705주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수를 세는 형태의 유형의 문제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됐고요. 자, 6번 봅시다. 6번. 자, 이제 가입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거절 사례다. 거절됐대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가입 자격과 인수 제한 기준으로, 그쵸? 그 기준으로 서술해라.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2010년 A씨는 아내와 경북 땡땡시로 귀농하여 B씨의 소유 농지를 아내 명의로 임차하였다. 아내 명의로 임차를 했고요. 해당 농지는 하천에 소재하는. 자, 하천 소재지 안 되죠? 그쵸? 하천 소재지는 안 된다. 그 다음, 보험 가입 금액 190만 원의 가수원으로. 가수원은 200만 원이 기준이죠. 200. 그렇죠? 가입 기준 200만 원 기준인데, 지금 190만 원이니까, 거절 사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012년 태풍으로 제방과 뚝이 유실되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제방과 뚝이 일단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유실된 제방과 뚝이 어떻게 돼요? 복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되어,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복구되지 않았으니까 복구가 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씨는 2014년 4월 반밀식 재배 방식으로 사과 1년 새 묘목 300주. 자, 2014년 4월에 사과 1년 새 묘목을 300주를 가식한 후, 가식 안 되죠. 정식돼야 되죠. 정식. 그래서 2016년 3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제 경제학 A씨는 본인이지만 보험 계약자를 서울의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 명의로 요청하였다. 본인 명의여야 되죠.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자의 명의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임차농이 됐든, 뭐 소유농이, 소유주가 됐든 상관없이 실제 농작을 지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가입자격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농업 및 임차농부의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이상, 가수원 가입 대상이 되고요. 근데 지금 190만원이었으니까 가입 안 되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두 번째, 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할 수 없으므로 아들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하다. 실제 경작하는 사람, 임차농과 소유농 상관없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인수 제한, 하청부지 인수 제한에 되고요. 그 다음 태풍으로, 그죠? 유실됐는데 복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복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 가입 이전 자해 등으로 피해가 인하여 당해연도 정상적인 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재방이나 똑같은 경우는 복구가 돼야만 된다. 왜냐하면 복구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재방과 뚝을 왜 썼겠어요. 그렇죠?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망가져 있다면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수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수 제한이 되고요. 사과는 밀식재배 3년, 반밀식 4년, 일반재배 5만 미만인 경우 우리가 인수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가식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 가식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정식해야 된다. 정식. 그래서 가식된 경우에는 인수 제한에 걸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 제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7번.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해당 상품의 보장 방식을 모두 선택하고 종료일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옥수수, 마늘, 고구마, 차, 복분자. 그래서 이런 날짜에 대한 부분, 그렇죠? 날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암기 숙지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암기 숙지 반드시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그렇죠? 수확 감소 보장을 보장받죠. 그리고 수확 종료기 시점에서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경작불로는 수확 개시 시점. 그다음 마늘 같은 경우는 수확 감소 보장, 경작불능 보장, 그 다음 뭐 있죠? 재파종 보장이 있죠. 재파종 보장.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경작불능 수확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재파종은 판매 연도 10월 31일, 판매 개시 연도 10월 31일까지 보장이 된다. 자, 고구마 수확 감소 보장, 그 다음 경작불능 보장이 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수확기 종료 시점, 다음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경작불능은 수확 개시 시점이고요. 차 품목 같은 경우는 수확 감소 보장만 보상받죠.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에서 해차 수확 종료 시점, 단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5월 20일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5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복분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가실 중에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하죠. 그래서 경작불능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듬해 수확 개시 시점, 다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가실 손해보장,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판매 개시 연도와 이듬해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업무방법상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일단 보장 기간은 당연히 다 암기 숙지 하셔야 돼요. 선택권이 없죠. 자, 그 다음에 8번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의 보험 가액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보험 가액에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암기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의 기준 90에서 130%죠. 그렇죠?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퍼센테이지가 왜 중요하냐면 최대 최소값, 그죠?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형태로 냈을 때, 아,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90%, 최대 130%까지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돼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그다음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시설작물 같은 경우는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액 금액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서술형 유형의 패턴은 단순 암기형 같은 경우는 그쵸? 그냥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당연히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런 암기형 패턴보다는 계산 유형이나 조사 방식, 그 다음에 날짜, 보험 가입 기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학습할 때 암기할 게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거의 대부분 다 사용되는 내용들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암기를 해야겠죠. 자, 그다음 아홉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방법 정하는 저가전 종합보험 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서 서술하시어서 저가 종료 이후에 해난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인수 제한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 기출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저가 종료 이후면 수확기가 도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확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값을 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당연히 보상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확기, 그죠?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제초가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원인에 직관적으로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최대 분속 14m 퍼세크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그래서 동록은 보상하지 않죠. 그래서 발생한 건물 안전 등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저장 과실에서 발생한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의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일소 피해 관련돼서죠. 입소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병으로 인한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노출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가 않죠. 자, 그다음 식물 방역법, 뭐 전쟁, 이건 모든 보험에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경우 암기를 하실 때, 그쵸? 그 품목별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자, 다음 사례를 읽고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방법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수 가능 여부와 해당 사유를 농지별로 서술하자.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A씨는 땡땡시에서 6년 전 간척된 간척농지네요. 간척농지 5년이죠. 5년 기준인데 6년 됐대요. 그다음에 세무 땡땡리 1번지, 그다음 본인 소유 농지와 4년 전 간척된 농지 100번지에 1000제곱미터, 그렇죠? 그래서 땡땡리 1번지와 인접해 있다. 인접한 농지예요. 그래서 별을 경작하고 있다. 별을 경작하고 있고요. 자, 최근 3년 연속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그쵸? 아, 이런 호우경보가 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호우...